오늘 우리 공동체에 특별한 강사분이 오셨는데요. 청년의 시간, 책 청년의 시간의 저자이신 폴손 작가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I said to myself that I'm going to be the youngest chief human resource officer at a Fortune 500 company. When I started working at my dream job, I worked for Boeing, it's a global aerospace company. The material things that I would get was great, but it was quite disappointing. Every day, I wake up and I feel like this is not something I want to do. The work didn't really excite me. The company's vision didn't really excite me anymore. And of course, like when I share this with my friends, they're like, Paul, what are you talking about? Like you're working at this great company, you have great compensation, like for you to complain. It's a first world problem. But for me, deep inside, it really felt like I was this tiny, meaningless, dispensable cog in a machine. I've lived all my life for this. 그래서 for me when I hit that dark place, I really felt like my soul was being sucked out. I didn't have this true north. I didn't have this compass and really felt lost. Really felt kind of depressed at times because I didn't know where I was going. 28-year-old without having any official job lined up. And now, in my current role as a leadership coach, I feel like I'm really living my sweet spot. Your sweet spot is the intersection of your personality, your giftedness, your passions, and your life story. When I think about what I do as a leadership coach, I feel like I'm really at the intersection of these four things. My vision is to really turn the world right side up. To really help leaders discover their God-given calling. To really help them to become a leader worth following in this world. Hello, 반갑습니다. 저는 폴손입니다. 네, 저를 잠깐 이제 소개하자면 저는 지금 미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또 소명을 발견해 주는 그런 코칭과 여러 가지 이제 워크숍과 이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영어로 하는데 저 한국말이 좀 설투더라도 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이 청년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실질적인 면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 됐던 계기가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인데요. 알프레드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1888년 어느 날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이 사망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되게 이상하죠. 알프레드 노벨은 죽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이제 차 사고로 며칠 전에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보고 동생이 죽은 걸로 해서 잘못된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은 죽음의 상인은 숨지다라는 제목이었고 알프레드 노벨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신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알려지기 싫다 해서 자기가 번 돈의 95%를 이제 공공재단에다가 헌납하도록 했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제 노벨상이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만약에 나의 사망 기사를 읽게 된다면 뭐라고 써 줬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에서 나의 그런 타이틀은 뭐고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나의 소명, 나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청년의 시간에 소명을 발견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시작하는 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 80%가 35세 이전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런 가치관도 생기는 이 중요한 시기가 이 청년의 시간인데 많은 청년들은 제가 볼 때 이 속도를 더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남들보다. 근데 많은 청년들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좀 컨퓨징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명이 어떻게 보면 이런 나침반과 같은 GPS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꿈꾸던 기업 보잉이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꿈꾸던 모든 그런 여건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돈을 많이 어린 나이에 벌고 또 좋은 복지 프로그램 있는 회사에 있으면서 또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서 저희 친구들은 저보고 퍼 너는 너의 American Dream을 이뤘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한 3개월이 지나가니까 제 안에 이상하게 그런 제 마음에 그런 공허한 마음 또 허무하고 실망감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사실 이런 느낌이 왜 있는지도 몰랐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한 시간이 한 1년이 지나가면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가도 제 안에 계속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나중에는 월요일 날 아침이 너무 저는 힘들어요. 회사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회사를 가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이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 저한테 이렇게 공허하고 이 실망감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Paul, you'v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 all your life.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고 저한테 말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면서 다 제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었던 유학을 가게 되었고 가고 싶었던 대학을 들어가고 또 회사도 들어가고
이 모든 게 제 중심이었고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진이 요정처럼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원하니까 이거 좀 들어주세요. 였지 제가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나의 플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제 멘토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멘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퍼, 너한테는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 하면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오스키네스가 쓴 책을 건네주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인생 성공 방정식이 180도가 변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정말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올라가서 좀 이렇게 명예를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저는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데 내가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최고의 나의 best version이 되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daily and follow me.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매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무엇일까 해서 고민을 하면서 한 4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저처럼 이렇게 진로나 소명과 목적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책을 써야 된다. 해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Call Life Calling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말로도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으로 나와서 지금은 이제 풀타임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강의와 또 코칭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가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흥미로운 질문을 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이거였어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 용기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치를 보고 살아가죠. 저도 똑같은 것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열정 있는 거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뭘 좋아하고 또 뭘 잘하고 또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낀 게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후회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변화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하기 앞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에 대한 이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균 한 사람이 하루에 노출된 광고가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많이 성형수술 광고와 또 이런 다이어트 광고와 너무 많은 광고를 본 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광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광고 속에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는 I'm not good enough. 나는 뭔가 부족해. I'm not smart enough. 난 똑똑하지 못해. I'm not good looking enough.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사야지만 내가 훨씬 더 채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작년에 이 그림이 경매에서 팔리게 되는데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게요?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이 무려 4,8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네. 되게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엉망장자가 아니니까 이 엄청난 큰 액수잖아요. 4,800억 원, $450 million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50년 동안 4,800억 원을 써야 된다면 하루에 얼마 써야 될까? 계산해 보니까 2,500만 원을 매일 50년 동안 써야지 4,800억 원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액수의 이제 그림인데 어떠한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그냥 한 작품이 아니라 4,8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거는 걸작품이라 하잖아요. Masterpiece.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속에 여러분을 봤을 때 걸작품이 보였나요? 가끔씩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봤을 때 You are my masterpiece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masterpiece로 생각 안 해요. 사람들과 너무 비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교의식 때문에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 정체성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고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와 같은 100가지가 넘는 나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이유가 이 성경책을 저희가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울과 같다, mirror과 같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읽으면 우리 인생에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소명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는데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특성들을 가지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개인적인 초대. 저는 이렇게 소명을 생각합니다. 소명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나의 그런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소명이 그거와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소명은 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내 꿈과 야망을 죽여야 돼요. 크루시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키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없으면 부름도 없다. 소명은 없고 단지 일만 있을 뿐이다. Calling이 이제 소명이잖아요. Calling. Calling이 있으면 나를 부르는 caller가 있잖아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calling, 그 소명, 내가 해야 되는 그 perfect, one perfect job, 그거를 위해서 찾으려고 하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나를 부르시는 분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성품을 알면 나의 소명에 대한 것을 훨씬 잘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간단히 제가 말하면 1차적인 소명이 있고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소명은 가장 중요하게 그런 관계 속의 그런 소명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소명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이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연결된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그 가지의 그 뿌리는 그 뿌리에서 영양분이 오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있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컬러와 커넥트 돼 있을 때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거하냐고 물어본다면 다시 저는 그 본질로 돌아가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SNS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SNS가 뭐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SNS의 시간의 반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저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 고민과 일들이 풀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차적인 소명은요 되게 달라요. 1차적인 소명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다면 2차적인 소명은 우리의 지문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어떤 거를 하라는 그 행동에 대한 그런 소명인데요.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여러 가지 롤들이 있잖아요. 그게 학생으로서의 그런 calling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군인으로서의 calling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로서의 calling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에서의 그런 calling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밸런스하는 것이 이제 2차적인 소명인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직업과 연결돼서 나의 직업적인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그 청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의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생각할 때 이 모세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잖아요. 굉장히 쉬운 컬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소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소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우선 보시고 다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이 생후 4개월 된 수달의 모습을 보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수영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이 수달이 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반응이 어땠나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비슷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과 부르심대로 나아갈 때 거기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 길이 안 보이는데 갈 때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수달이 막상 그 수영을 하게 되니까 어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이
수다를 창조했을 때 되게 유니크하게 여러 가지 이제 피처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발에 물갈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털에서 이 열을 방지 그 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방수가 되는 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수달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코와 귀가 저절로 닫혀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고유한 성격을 주셨고 그런 탤런트를 주셨고 강점과 재능을 주셨고 인생 경험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날 만드신 그 디자인을 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그 스윗 스팟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 테니스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이 테니스를 치다 보면 그 테니스의 라켓과 이 공 사이에 맞는 가장 좋은 부분을 이제 스윗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스윗 스팟을 치면 정말 이 너무 짜릿한 기분이 있고 너무나 이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정말 좋은 기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이 그 스윗 스팟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네 가지가 우리 personality,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gifts, 나의 은사나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passions,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life experiences, 나의 인생 경험들. 그것을 내가 더 알아보고 나아갔을 때 나의 스윗 스팟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그냥 짧게 요약만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그 성격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플래닝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모든 사람은 너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마 하셨겠지만 이런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적성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BTI인데 여기서 MBTI 하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MBTI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MBTI를 그냥 온라인 상에서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적합한 정확한 이 리졸트가 나와요. 저는 그거를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많은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공인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시면 진짜 나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그런 가족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어떻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MBTI나 디스크나 뭐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성격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능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의 top 3 그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초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셨나요? 네, 표정들 보니까 좀 아직 생각 못한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그런 전화번호나 그 집 주소를 생각해 보세요.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 5초의 시간도 필요 없잖아요. 바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과 너무 많이 비교를 하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통해서 내가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가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Strengths Finder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국말로도 아마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마지막에 보시면 온라인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갖고 이제 한 20, 30분 정도 되는 이 온라인에서 어세스먼트를 하시면 거의 20페이지 정도 되는 여러분의 Top 5 Strength가 나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걸 했는데 이 리포트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나 저를 잘 표현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미국에서는 많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도 다 이게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점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열정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정이 무엇일까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받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열정에 대한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런 질문들이 좋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열정은 있는데 나의 직업과 나의 소명과 어떻게 그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지만 테니스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열정보다는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망가진 인생을 볼 때 어떠한 부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이 부분은 정말 고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마 집에 여러분이 이제 가실 때 뭐 옆에 있는 길에 한 거지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게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다. 이 더운 날씨에 막 여러 가지 어떻게 이 사람이 서바이벌할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게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청년이지만 다른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고 포텐셜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낭비하며 살 때 제 마음속에 막 뭔가 너무 화가 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냥 코럴 라이프 컬링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던 계기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거룩한 불만족이 뭔가 해서 알아가려면 어느 정도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정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걸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해보고 또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Vocational Sweet Spot에서 인생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흔적들을 보면 저는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의 divine한 plan이고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들하고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워크숍 같은 걸 많이 할 때 이러한 엑서사이즈를 보통 합니다. 이게 나의 인생 도표, 인생 라이프 맵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한 example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summarize한 거예요. 좋았을 때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그려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거의 2년마다 매번 이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15년, 20년 정도 친구가 이게 없어요. 매번 이사 가니까.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좀 원망하는 게 있었어요. 너무 이게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뭐 언어적인 그런 장벽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사실 이 책에서 제가 너무 많은 액티비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5분밖에 짧은 시간밖에 없어서 너무 마음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이런 걸 하면 그냥 제가 말한 것보다 경험하면 이게 훨씬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다양한 엑서사이즈를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면 제 책 끝에마다 그 챕터 끝에마다 액티비티와 엑서사이즈와 이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벌써 이런 걸 통해서 변화가 있는 거를 저는 이제 듣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보통 사람 다 까먹잖아요. 근데 진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다 아시죠? 이 유명한 미국의 경영대학원인데 클레이튼 크리스천슨이라는 이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교수이자 또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을 졸업한 한 분이 이제 이 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이라는 책에서 매 5년마다 일어나는 동창회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되는 5년째 되는 동창회 가니까 친구들이 정말 다 성공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30대 초중반밖에 된 나이가 안 됐지만 벌써 대기업에서 임원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책을 쓰고 뭐 정말 다양한 뭐 회사와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어서 이 클레이튼 크리스천슨은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구나. 굉장히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창회에 가니까 점점 친구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동창회 안 나왔냐. 근데 그 친구들이 솔직하게 오픈업을 하면서 내 삶이 지금 사실 너무 힘들고 너무 불행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불행하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가정의 불화가 있어서 어떤 친구는 벌써 이혼만 세 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굉장히 이 일에 불만족이고 일에 중독돼서 너무나 힘들어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 회사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클레이튼 크리스천슨이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이 오는 데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인데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보니까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평가를 할 때 내가 얼마큼 돈을 벌고 얼마큼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알아주는 그런 포지션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독자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근데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더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과 1대1 재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력서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취업 회사를 가서 취업을 해갖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스펙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너가 정말 그거를 잘 청지기로서 잘 맥시마이즈 했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장 큰 칭찬이에요. 여기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플랜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충실히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이 이 오늘의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너무나 짧은 시간이어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정체성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저 바라봤을 때 나를 알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발견하는 중에 스윗스팟, 하나님이 주신 스윗스팟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정말 그냥 오늘 한 강의로 한 귀로 한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걸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고 싶어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여러분의 큰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될 거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명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 저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바라는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기 가는 사람들 여기 나를 봐, 앞뒤 보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봐. What you say? 그가 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Yeah.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사랑의 춤을 추네 Baby. 그가 날 잡아주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Oh, oh, oh.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하나님도 춤을 추네 Baby. 나의 춤을 보고 있다면 돼.
하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네. 그 지금 베트남 TV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숨지 마세요. 네. 그 베트남 팀 전원이 다 이제 그 워십을 준비한 건데 여러분 보실 때 아 참 잘한다 하실 수도 있고 저 사람들보다 잘 추는 사람들은 되게 많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 수준에 올라오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제가 초창기에 보고 그래 역시 주님은 실력보다 마음을 보시니까 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너무너무 기쁜 표정으로 선교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성향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베트남 선교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 청년 아울리스 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과 후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까? 1980년대까지 베트남은 기독교 박해 지수 4위를 기록했던 나라입니다. 부동의 1위는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고요.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과 같은 사우디와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크리스천에 대한 공개적인 박해와 또 고문이 자행되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박해 지수가 매우 내려가고 공식적인 교회가 생기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울리치 팀이 가고 북부는 하노이, 남부는 호치민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DNA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온누리교회 하노이 파송되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추방당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땅입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만 전도를 하는 것이 여전히 불법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SNS상에 이분들이 가는 기도 편지나 혹은 사역에 대해서 올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울리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아울리치를 하고 돌아오지만 그곳에서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큰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얻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트남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부의 호치민으로 갑니다. 복음이 열린 것 같지만 여전히 닫혀있는 땅,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격려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CH플러스의 2018년 마지막 아울리치 팀 베트남 호치민 팀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쁘게 이 일을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베트남 교회에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순장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리더십이 되는 모든 베트남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감옥마다 베트남 성도님들의 성경 공부가 있을 정도로 잦은 투옥이 일어나고 있는 땅, 그 땅 향해 나아갈 때 그 성도님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언젠가 베트남에 온전히 열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트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폴손 작가님께서 오셔서 귀한 비전에 대한 키워드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열정과 마음을 나누어 주셨는데 한정된 시간 때문에 다 미처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에 보완이 되어 있고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바깥에서 저희가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데스크를 마련해 두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책의 서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함께 그 책을 읽고 함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또 선물해 주시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가실 때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버렸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기르지도 않은 넝쿨을 넣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옳은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한성 아트홀 2층으로 오시면,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한성 아트홀 2층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폴손 형제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읽는 눈을 나누는 시간, 채널 플러스라는 주제로 8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1박 2일 니느웨 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든 어떤 좋은 장소에 가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체할 것 같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면 여행이 고행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떠날 때는 같이 나갔지만 아울리치에서 가끔 들어오다 보면 돌아올 때는 따로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여행인데요, 소통 대신에 고통이, 여행 대신에 고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사람, 1박 2일 넘어서서 3박 4일 일주일 이상 여행을 했던, 그러나 하나님과의 마음이 맞지 않았던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 요나가요, 여기 한 성읍 동편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은요, 요나가 살던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등장하는 제국의 수도 니느웨라는 땅이고요. 니느웨 동쪽에 있는 사막과 같은 평원에서 약간 언덕이 있는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방에서요. 한 사람이 니느웨라는 아시리아의 수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이것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니느웨가 싫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아시리아, 니느웨라면 아주 치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특징이 최소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요, 너무 잔인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대형 박물관에 갔던 것인데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는지 먹지 않는지의 일로 아버지와 심각하게 다투고 토라진 상태로 대형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폴슨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삶의 경험이 때로는 잊지 못할 흔적을 남기는데 아버지와 싸웠기 때문에 대화 없이 대형 박물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저에게 그 박물관에 대한 매우 기민한 집중력의 상승을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갔는데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하니까 박물관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집중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성경에 아수르로 기록된 아시리아 관이 있습니다. 오, 여기 아시리아 관이 있네. 그리고 보는데요, 이 아시리아 관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벽화를 조각해 놓은 유적들이 있거든요. 아시리아의 노예들이요, 잡혀오면 너무 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대요.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한 사람과 같은 방을 썼던 사람들의 모든 이 구성원들의 피부를 벗겼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살을 서로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대한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법에 아주 능숙했던 아시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중동 땅, 그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탐내고요, 또 이스라엘을 거쳐서 아프리카의 이집트로 뻗어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 때문에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던 상황이었죠. 게다가 두 번째 이유는 요나의 고향이 가드헤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드헤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가드헤벨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에서도 최북당, 우리나라 한반도로 치면 압록강 유역 국경지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블라디보스톡이나 혹은 이 연변 지역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잔인한 민족이 요나의 고향이었던 북부 갈릴리 국경 지역을 공격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요나는 아시리아, 아수르, 니느웨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요나한테, 니느웨라면 치가 떨리고 아수르라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는 대신 스페인에,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지도를 보면 니느웨라는 지역은요, 여러분이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오른편에 있죠, 예루살렘 이렇게 요파 항구가 있고요, 저기에서 니느웨는 동북쪽으로 800km가 떨어져 있고요, 다시스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3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요나는요, 정말 하나님이 가는 곳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반대쪽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선지자가 도망자가 된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도피를 했던 것일까? 여기에 요나가 도망쳤던, 요나가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했던 세 번째, 이 명령을 거부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요나서 1장부터 요나는요,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던 하나님의 친구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요나 그러면 어린 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들을 때 요나 아저씨처럼 살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한 인상이 있지만
그는 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한번 크게 불순종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도 아는 요나 입장에서 지금 진짜 니느웨로 가고 아수르로 가면 혹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수련회를 가는데요, 같이 수련회를 가는 지체 중에 자매 여러분, 내 친구랑 최근에 헤어진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여자애를 만난 거예요. 내 친구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장면을 보고 있고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친구의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하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수련회를 가는데 그 친구가 은혜 받을 조짐이 보이면 하나님 왜 하필 이 순간에 저 친구가 은혜를 받아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죄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수르와 니느웨라는 곳은 죄악의 도시라면서요. 그럼 군대나 재난을 보내셔야죠. 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동상이몽이었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도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배에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뒤에 요나는 오히려 자기가 정말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풍랑 사건과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그의 감정과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요 분명히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이제 정말 마음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이 얼마나 팩트폭행을 하는지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성경이 먼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니느웨라는 도시는 걸어서 3일이 걸리는 곳입니다. 강동구에서 강서구, 서울에서 이렇게 종으로 통과를 할 때 서울시는요 하루 정도,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면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니느웨는 그것의 두 배가 넘는 도시예요. 근데 요나는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합니다. 하루만 회개를 선포했다.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요나만 나쁜 사람이 아니죠. 저희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좀 마음이 실리지 않는 사람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탁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워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식기도 하는 것처럼 얼버무리면서 지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전형적인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교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김 교수님은 가정도 축복해 주셔야 되고 관계도 축복해 주셔야 되고 이 교수님은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민족에게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는 요나. 저는 이 요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온누리교회 교역자들 중에서도 일본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러브소나타를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목회자 중에 이렇게 일본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역사적인 그 상흔 때문에 어려운 친척 중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 있는 분들은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일본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자꾸만 묻고 싶은 거죠.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요?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니느웨라는 땅이요 요나의 성의 없는 회개 선포에 회개를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는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를 대략 BC 7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아시리아의 역사에 따르면 BC 765년에서 759년 한 6년 동안요 두 번 동안 큰 역병이 돌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요,
BC 763년 6월 15일에는 아예 날짜까지 적혀 있습니다. 일식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려지는 일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식이 있으면 과거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죠. 태양의 빛을 잃는 거니까요.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선지자가, 임팩트가 있잖아요. 일단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왕까지 다 이 배옷을 입고요.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하고 은혜 받는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선포한 대로 회개를 하는데 진짜 회개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 가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유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서 형제 간에 너가 돈 다 가져가도 괜찮다 근데 너무 말을 악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너무너무 미워했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 보면서 언니는 진짜 괜찮아, 네가 회개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진짜 돌아와서 진짜 은혜 받으니까 엄청 불편하더래요. 언니는 진짜 회개만 하면 된다, 근데 진짜 회개하더니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마음속으로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너가 가져간 돈의 일부를 빨리 돌려줘야지. 근데 회개만 하고 돌려주진 않으니까 얘가 진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은혜 받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얘네가 진짜 회개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잔인한 민족, 그 포악한 민족이 진짜 회개를 했겠냐. 그래서 니누에 동쪽에서 지금 진을 치고 이 니누에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굉장히 큰 상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혹시라도 심판을 하지 않을까 그 땅을 바라보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와 너무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데 너무 은혜 받고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닫아야겠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갈등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한 그 말과 그 장면이 기도하는데 정말 환상처럼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 환상이 그 대사가 벽처럼 내 인생의 내 영적인 배리어가 돼서 벽이 돼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시냐고요.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실은 하나님을 잘 알아서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과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상황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니누에가 싫어요. 요나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 요나의 마음,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상황은 달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상황은 달라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이번 아울리치 시즌에요 최고의 공격은 더위였어요. 더위. 프랑스는요 에어컨도 선풍기도 잘 없는 나라입니다. 지하철을 타도 에어컨이 잘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여름에도 웬만하면 낭트나 이제 파리 지역이 정말 대낮에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칠 때가 아니면 한 28도, 29도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요, 이상 기온이 발생해서요, 프랑스에. 저희가 돌아오는 날부터는 28도, 29도였는데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요, 38도, 39도였어요. 아, 저희가 갔던 의성에는요, 저희가 간 기간에 의성이 한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낮 최고 42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전주 더원 수련회는요, 39도. 불쾌 지수는 정말 역대 최고. 야외에서 안내를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니누에라는 지역이요, 지금 이라크의 모술 지역입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오늘날 최고 기온이 42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울 때는 최고 기온이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말 그대로 화염의 땅입니다. 얼마나 이 니누에가 싫었으면 거기서도, 니누에 지역에서도, 모술 땅에서도 동쪽 사막 지역이 가장 덥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놓고 무너지기를 기다리겠어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이 분노의 불길이 요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로하듯이 방농구를 보내셔서 이 방 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그 등나무 운동장에 있는 이제 등나무들처럼 이제 그늘이 되었던 거죠. 요나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늘 하나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벌레들이 방농구를 다 뜯어먹게 하셨어요. 방 입이 크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뜯어먹으려면 벌레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가지가지죠. 뜯어먹는 것도 싫은데 벌레가 머리 위로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요즘 같은 날씨에 집에 선풍기랑 에어컨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서울 시내 전체가 난리가 날 겁니다. 요나가 말하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마음이 상하면 시선이 상하고, 시선이 상하면 언어가 상하죠. 폴 형제님이 계신데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해외에서는 그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Bird sing. 그 새들이 노래를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새가 운다고 얘기해요. 새가 운다. 이 표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었냐? 외침이 극에 달하던 고려 후반기에서 조선 중기에 이 표현이 원래 새가 노래한다, 새가 운다 둘 다 있었는데 외침이 심해진 시기에 자리 잡게 됐어요. 새가 우는 것이죠. 우리가 인사할 때 지금도 식사하셨어요? 물어보잖아요. 60, 70년대 가장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인사말입니다. 보릿고개가 심하고 밥 먹는 게 힘드니까 식사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내가 울고 싶은 마음이니까 새도 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방농쿨 하나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방농쿨 보니까 와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방농쿨까지 저러니까 정말 내가 살 수가 없다. 요나야 화가 나냐? 화가 납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요나의 용기를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화가 나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저 성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다 타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요나의 퍼스널리티를 봐요. 오늘 강의에서 폴손 형제님이 나눠주실 때 사람의 비전과 사명에 자신의 기질과 성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나의 퍼스널리티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인데요, 이 아미떼를 사람 이름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떼라는 것이요 무슨 단어냐면 트루스, 진실하다, 솔직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은 son of truth입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폴 형제님이 자기의 폴손 작가님이 자기의 그 비전을 발견한 계기가 처음에 인트로듀스하는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공허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무릎 꿇고 내가 너무 공허하다, 내 마음의 엠티 스페이스가 너무 커졌다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도 견딜 수 없는 이 진실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거짓말 못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해야겠어요. 비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소통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진실의 문이 열릴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소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소통이 소명을 만들고 소명은 또 다른 소통을 만들죠. 하나님 앞에 소통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자신의 진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싫은 건 싫고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도 하나님에게 여과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생각납니다. 다윗이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리더는 진심을 진심대로 다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땐 참아야 되죠. 어떤 땐 자기 절제가 돼야 되죠. 하나님은 절제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볼 정도로 절제를, 자기 컨트롤을, 셀프 컨트롤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막 사울, 자기 원수와 같은 사울을, 사울이 자기 앞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자기를 추격해오고 자기를 막 잡아서 없애려고 하던 사울이 동굴에서 자고 있는 걸 자기 부하가 발견해서, 형님께서는 손 더럽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감히 목을 베려고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더 도망을 치고 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도 쿠데타는 안 된다. 그리고요, 뒤로 가선 시편을 썼는데요, 대한성서 공의회가 시편을 젠틀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완전히 쌍욕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원고에 적다가 이거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어차피 유튜브로 낼 수 없는 거라면 이게 또 이걸 다룰 수가 없다. 완전 그냥 욕이에요. 저놈은 진짜 삐삐삐 하나님 사자밥이 되게 해주시고 치켜주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죽어야 되는 모습들을 다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그런 게 다 시편이 되고 성경이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쓰지 않으셨겠죠. 성경이 될 줄 알았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제어가 된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100%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100%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때문에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 상처를 받은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오히려 회개와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 상처받아서 뉘우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린 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소통의 부재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건가? 아니면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일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 진심대로 말하면 너무 큰 화를 낼 것 같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는 이 교회 중직자들처럼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장막 아래 살아가는 미천한 제가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평소에 뭐 팥빙수 드실 때 그렇게 드세요? 주님께서 얼음을 창조하시고 막.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오그라들잖아요. 정말 친밀한 친구와 친정 엄마에게 할 이야기처럼 때로는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정중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의 순간도 필요하지만 이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어려워질까?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이 사람이 죄를 짓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막 벼락이 치고 내가 탄 버스가 뒤집어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헤어지라고 말할 것 같고 나를 북한에 보내실 것 같고 북한으로 선교 가라고 하실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온갖 오해와 억측들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불편해서 외면하는 것이죠. 사실 직면은 불편하고 외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하나님만 그렇던가요? 사람도 그렇죠. 적절하게 외면하면 모든 게 편하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말만 하고 웃기 싫어도 웃을 수 있으면 자기 인생 가운데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공허함과 소외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외면은 마치 한강변의 모래에 플라스틱 보틀들, 그 그냥 플라스틱 병들을 적당히 묻어두는 거랑 똑같아요. 한강이 조금만 위로 비와서 넘어서면 그 플라스틱 병들 다 떠오릅니다. 홍수는 이 도시를 정직하게 만들죠. 그 도시의 밑에 자리 잡고 있던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다 위로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죠.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에도 주체할 수 없는 이 갈등과 아픔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좋아요. 극단적인 표현을 꼭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짧아도 좋고 작아도 좋지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참 저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불편한 요나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누에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너는 박넝쿨이 소중하지. 하루 있다 하루 없는 건데. 근데 나는 이 사람들도 소중하고 어린아이도 소중하고 동물들도 소중하다. 근데 하루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하루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하나님도 니누에에 드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봤다. 내가 이 도시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많은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장미꽃이 왜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어린 왕자와 장미꽃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미꽃 자체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네가 그 장미꽃에 길들여졌다. 그 장미꽃을 돌보고 가꾸고 그 장미꽃을 지켜주는 동안 너의 마음이 시간에 의해 거기 물들어버린 것이다. 하나님도 니누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면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가치 중에 하나인 스토리를 나누시는 거예요. Personal experience, personal story, 개인적인 삶과 개인적인 경험이 비전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형제님, 폴손 형제님이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들, 그의 시간들. 실은 청년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시간을, 그 청년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처음부터 동행하시고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가 생겼을 시점부터 얘가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막 양말 사고 뭐 옷 사고 방 꾸미고 난리가 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겠지 저렇겠지,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니까 그렇겠지. 제가 요즘에 제 딸을 너무너무 예뻐하거든요. 제 딸이 일어나면 아빠 좋아해, 언니는 아빠가 좋아, 그렇게 말하면 제가 뽀뽀해주고 젤리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침마다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젤리 주세요, 여기 연결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같은지. 하나님 사랑해요,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질리지 않게 그 아이를 보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쁜 줄 알아? 왜? 너 딸이니까 그래. 그래요.
당신이 딸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와 계속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 아이에 대해서 날마다 기대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니느웨도 자식인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집 밖으로 나간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 너는 하루 때문에도 이렇게 힘들지. 여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저 사람들과 다 동행하고 있어. 이 성읍이 만들어지는 걸 내가 보았어. 심지어 동물들도 내가 아주 새끼 때부터 봤어. 우리가 아까 동물 하나 보고 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동물 애호가에 쉰지를 몰랐어. 벌써 형제님이 막 동물 보여주실 때 다 기뻐했잖아요.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히스토리, 당신 스토리지 내 스토리 아니잖아요. 그건 당신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이랑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의문을 동일하게 견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요나입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다시 이 말씀과 같이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요. 요나의 퍼스널리티에 좋은 점이 있어요. 솔직해요. 그리고 스트렝스가 있어요. 대단한 건 니느웨가 싫은데 아수르 말을 할 줄 알아요. 너무 많이 시달렸으니까 아마 배우게 된 거겠죠. 일본 사람이 싫은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어를 배운 것처럼 이 사람은 분명히 아수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강점이 있죠. 그리고 연설을 하고 설득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죠. 자기도 어렸을 때 막 핍박받았고 막 얽혀있고 근데 그거는 나한테는 아픈 스토리고 하나님한테는 되게 애틋한 스토리일 수 있는데 나랑 당신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달라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결정적으로 퍼스널리티도 있고 스트렝스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데 패션이 없어요. 나는 여기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패션은 오히려 딴 쪽이에요.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패션 없는 사람을 쓰시냐고요. 열정적인 사람 쓰시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폐역한 성업을 오히려 내가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그런 사람 쓰면 좋은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3200킬로를 도망가냐고요 이 사람이. 근데 왜 하필 요나냐고요. 왜? 제가 너무 이입을 했나요? 제가 무언가를 하기 싫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니느웨와 아수르 이전에 요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요나에게 당신의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사연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강제로 일을 시키려고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게 아니고 너랑 내가 좀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정말 원한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난 너랑 같은 마음이길 원해. 내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데 나한테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너랑 꼭 나누기를 원해. 너랑 내가 같이 동행하고 동감하고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 그래, 우린 참 다르지. 스토리도 다르고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너무 다를 수 있지. 근데 난 너랑 꼭 해야 되겠어. 너를 내 파트너로 초청했기 때문에. 컴패션 코리아에 전에 이야기했지만 서정인 대표님이 골수이식, 그냥 나는 골수이식자가 되겠습니다. 왜 신체, 나중에 죽으면 제 장기를 이식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컴패션 코리아라는 단체를 운영하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도 아 저도 이거 서명할게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명을 했는데 진짜 골수 매칭된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서명이 그냥 하면 안 되는 서명이었던 거죠. 근데 서명을 했지만 동의를 구하잖아요. 수술할 건데 목사님 하시겠어요? 하필 또 자기 후원자고 조력자인 의사가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의사가 손이 벌벌 떨리면서 근데 제가 원래는 안 떴는데 목사님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라 의사로서 하반신 불구가 올 수 있고 이게 척추가 부러질 수가 있고 굉장히 아플 수가 있고 수술이 정상적으로 끝나도 통증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목회자니까 일단 한 번은 결연하게 어우 해야죠.
그리고 했는데 허리에 드릴로 구멍을 네 개를 뚫고 골수를 이렇게 뽑았는데 의료진이 실수로 네 개 중에 하나를 안 막아가지고 이 시트가 다 피로 젖는 이제 의료 사고가 일어났죠.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아우 나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오죠. 목사님 이식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재이식을 하면 얘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목사님 척수를 이식했기 때문에 인제는 목사님 척수밖에 안 됩니다. 온 인류 중에 목사님 것만 됩니다. 근데 기증자의 신변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제가 목사님이라는 걸 말해버렸습니다. 살아날 줄 알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 혹시 재이식 하시겠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남미에 컴패션 사역 갔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고 장로님이 묵묵부답이신데 자기 이게 처남한테 전화해서 의사니까 이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처남은 이렇게 이렇게 형님 편이잖아요. 야 형님 이거 재이식이 한번 실패했는데 그 재이식해도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미만입니다 형님. 그 굳이 해봐야 헛된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막 마음에 자유함과 막 괜찮다 막 이런 게 오더래요. 근데 장로님한테 마지막으로 조용히 계신 장로님한테 통화 끝내고 제가 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장로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제가 컴패션 사역에 헌신한 계기가 그거라고. 근데 그 딸아이가 재의식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백혈병으로. 헛된 희망일 수 있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런 때 아시죠? 요나와 같은 거죠. 이거 물어보지 말걸 이분한테.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아픈 것도 정도 것이지 저 너무 아팠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나 너무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뜁니다. 솔직하게 요나처럼 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정인아 네 딸이면 할래?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호텔방에서 기도하는데 아, 제 딸이면 하죠. 근데 너무 정직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 딸 아니잖아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딸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정인아 근데 내 딸이니까 좀 해줄래? 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셨어요. 하나님이 우시는 걸 느낄 수 있더래요. 내 딸인데 해줄래? 그러면 정인아 네 딸은 아닌데 내 딸이니까 좀 해줄래? 아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컴패션 코리아의 아이들이 막 스쳐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도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사람이 자기 패션 가지고 자기 사명 감당 끝까지 못합니다. 자기 퍼스널리티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자기 스트렝스가 정말 보잘것없이 허물어지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요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실수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등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킬레스건을 맞아버렸어요. 하나님 나 거기는 못 갑니다. 나 그 사람은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더원 수련회를 벌써 다섯 번째 섬기고 있거든요. 섬기는데 이번 수련회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평소에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지역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스스로 수련회 할 수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수련회 하는 건데 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100%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내 패션이 꺾이고 내 퍼스널리티도 사라지고 내 스트렝스도 그냥 적당히 쓰면서 이게 그냥 일만 그냥 일만 남은 거예요. 소명은 사라지고 오스기니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일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 훌륭한 마음 가진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사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셨지만 여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훌륭한 마음 갖고 하니까
이분들이 역사를 만드시겠지. 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인도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죠. 왜냐면 알잖아요. 제 마음에 몇 프로를 쓰고 있는지. 아, 근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청년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수련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적인 핀트가 안 맞아서 다 주무시고 다 이렇게 막 설교를 들었지만 무슨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고, 그래도 기도인도는 해야 되니까 하는데,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 사람들이 이대로 돌려보낼 거냐, 이 사람들이 지역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느냐. 근데 제 눈에 밟힌 게 뭐냐면 같이 온 청년 인솔자들, 부장집사님들, 청년 한 명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기 청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청년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분은 막 울고 난리가 났고, 근데 그분이 꼭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저건데, 근데 문제는 저분이랑 나랑 마음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인도는 누가 하고 있냐면 제가 하고 있고, 기도를 제목을 다시 나누면 그 울고 있는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부탁드려요 이런 표정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어디 다시 쓰가 있으면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마이크를 딴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기도 인도가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 이 사람들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드디어 그 선생님의 마음처럼 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을, 그 팀장들을 부르고 교육자들을 불러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중보기도 하시는 청년들을 막 독려하고 반쯤은 윽박지르면서 기도해서 이분들이 정말 뜨거워져야 된다. 청년 봉사자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간 봉사자들 80명이 뒤에서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그 차가운 밤이 지나고 청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는데 하염없이 저한테 눈물이 흐르는 거야.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은 했지만 동감은 없었구나. 하나님과 동행은 했는데 동감은 없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영적인 감동이 없고 영적인 동력이 없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나같이 패역한 사람을 왜 부르셨냐고, 내가 이거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너여야만 한다. 내가 이거를 너랑 같이 하고 싶으니까, 너랑 같이 하고 싶으니까, 저 사람 너랑 같이 살리고 싶으니까 네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도, 총괄 사역을 맡았는데도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 마음이 지쳐 있지 않나요? 공허하고 무력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 여러분 가족인데도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패션이 꺾여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퍼스널리티가 막 망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스트렝스가 너무 보잘것없지 않나요? 여러분의 스토리에 상처만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패션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그분의 인격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힘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난 너한테 일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야. 난 네가 나랑 같은 마음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재물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힘든 것도 주님께, 지친 것도 주님께, 그래서 비어있는 걸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힘이 들 때 힘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낮아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가장 패역하고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요나가 수많은 순종을 했지만 요나의 인생에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잘한 일 많은데 주님 굳이 성경에 이 사건만, 저는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슬럼프를 이기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꺾일 때, 그것들이 부족할 때, 어느 부분 하나가 모자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열정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하나님, 난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그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면 그 사람 품으라고 말하시면 나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정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그분의 스토리와 우리의 스토리가 겹쳐져 진행되는 동감의 역사, 1박 2일을 넘어선 영원의 동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행하는 초청을 받은 여러분, 여행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두 번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할 수 없고 품으라고 말하셨는데 품을 수 없는, 나를 자꾸 서성이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지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감정들 괜찮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나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 사람에게 사랑 전하기 싫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가기 싫은 것,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실의 아들 요나처럼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치만 지쳤고 주저앉고 싶지 않았지만 니느웨 동편에 주저앉아 있는 요나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가 어렵고 내 열정이 깨어지고 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청년의 시간을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타임라인으로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친 성품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갈된 열정에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의 스트렝스에 힘을 부어주시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시간이 빚어낸 당신의 역사를 나의 삶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갇혀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숨이 막힐 때가 있고 하나님 회사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폴손 형제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이 청년의 시간에 그 시간을 빛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을 만드신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명이 우리가 기대하던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훑고 지나가는 경로가 아닌 정반대 방향에 우리의 소명을 주실 때도 있는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이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의 소명을 내가 감당할 만한 비전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당신께서 나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당신께서 나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 길 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기쁨으로 나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능력과 힘과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고갈된 마음과 빈잔을 당신께 드립니다. 사람을 섬겨야 하지만 섬기지 못하고
지치지 말아야 하지만 지치고 마음을 실어야 하지만 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는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이 청년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청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나의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베트남 아울리치 팀, 하나님 자기 힘이 아니고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상 속에 비범한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천국을 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괴롭고 힘들고 연약하고 지칠 때, 내가 무력하고 나의 기준을 나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도모하고 새로운 가정에 대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떠난 이 1박 2일에 그보다 조금 더 긴 여행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이 여정을 끝맺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연약한 요나가 가식적인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었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동감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그 소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열정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경험들이 당신의 마음과 함께 포개지는 경험과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된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 나의 연약함이 성경에 기록될지라도 오고 오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사람 요나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때로는 열정이 고갈되고 피곤하고 핍절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시야는 날로 강해지는 주의 사람들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의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리지 팀 모임은 개별적으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감동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아직 새가족에 등록하지 않으시고 저희 공동체 구성원이 되지 못하신 분들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하트 프로포즈 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인생의 고통을 멈추게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소통은 행복의 소통이 시작되는 창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청년의 시간 그 사인회와 예, 판매가 바깥쪽 로비에서 진행되니까요 예, 같이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화이팅! 주를 위하여 화이팅! 주를 위하여 화이팅! 예배를 마칩니다.